반갑습니다. 오늘 성경핵심통독 3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재림서신,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그리고 이어서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는 가장 먼저 쓴 바울이 쓴 편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가장 처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전서, 그리고 가장 나중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재림서신, 목회서신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전서부터 말씀을 볼 텐데, 자, 데살로니가전서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여기 제가 모범적인 교회, 그 다음에 부활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 요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디레, 그러니까 세디레니까 3, 7, 21일 동안 그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참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적인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쭉 합니다. 3장까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를 이렇게 궁금해했냐면은 부활에 대한 이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막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열정이 있으면은 마지막 날에 이런 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단들이 이제 종말론으로 접근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알게 되면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죽은 자에 대한 것, 또그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이 재림에 대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교리서신이라든지 또 마지막에는 목회서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이 서신서의 흐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도 맨 마찬가지로 위로해 줍니다. 지금 이제 환난이 생기고 고통을 받을 때인데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이렇게 위로를 하고 또다시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림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후서 3장에 나오는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 그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을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핵심 통독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칭찬하죠.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1장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굉장히 이제 칭찬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자,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도 이제 모범적인 전도자로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지요. 2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주기를 기뻐한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주 좋은 이 교회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들의 신앙이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인들이지요. 그래서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쭉 이렇게 칭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칭찬하고 이제 서론이 끝났죠. 그러면 이제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이제 쭉 대답을 합니다. 자, 먼저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죽은 자들, 오늘 4장 13절에 보면은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저녁에도 잠을 자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조금 긴 잠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잔다고 생각하는, 이게 기독교인의 이 죽음관이죠. 자, 그래서 4장 13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세상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뭘 하죠?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는 자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잘 알아라.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16절 말씀이죠. 16절,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찬송가를 이제 180장입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이제 찬양을 불렀었는데, 주께서 호령과, 호령은 이제 뭡니까? 긴급한 명령으로 상관이 탁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돌격 뭐 이런 것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뭐예요? 우리 박운기 장로님, 뭐 박성태 장로님, 우리 선성용 권사님, 이런 분들이 먼저 뭡니까?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부활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그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이제 휴고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또 이상하게 이제 막 가버리는 이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 구름에 대한 상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종말론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 요게 핵심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막 구름 위로 슝슝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걸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이미지화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죠?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리라. 먼저 죽은 자들도 함께 있을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있을 것이고 영원한 삶을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시 누릴 것이다. 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탁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장 2절입니다. 재림에 대한 이제 교훈을 이야기하는데, 때와 시기에 관해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1999년 뭐 8월입니까? 12월입니까? 그때 오십니까? 아니면 2030년 뭐 6월달에 예수님 오십니까?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알면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세 번문 말씀이 이번 주에 세 번문 말씀 뭡니까? 스바냐 그리고 베드로후서 누가복음인데 거의 이제 주의 날을 심판의 날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말씀이 쭉 이제 연결이 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바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5장 1절부터 11절은 지난주에 세 번문 말씀이었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장 11절이죠. 여기도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3장에 나오는 제림 신앙의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요게 제가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5장 11절도 그게 핵심이에요. 지난주일 제가 난예배 때도 그렇게 핵심을 이야기했는데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곤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날짜와 시기를 막 헤아리고 그리고 예수님 언제 오시니까 너 뭐 재산 팔고 나를 따르라 이런데 저 그리스도인데 속임 당하지 말고 뭐 하란 말이에요? 피차 곤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이 덕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덕이죠. 무슨 덕이었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인내. 이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지켰기 때문에 그 덕을 잘 세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평상시 하는 것 같이 하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라. 요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가지고 재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떤 얘기냐?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부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올 때 그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았죠. 예수님도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긴급한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 금방 다시 오겠지. 그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재림이 2000년까지 지연이 됐잖아.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세 번문 설교가 뭡니까? 베드로 전서입니까? 제가 설교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딱 얘기를 그러면서 재림 지연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하루하고 다르다. 우리에게는 천년이 주님에게는 하루 같고 우리에게는 하루가 주님에게는 천년 같고 시간 개념은 우리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베드로는 지연된 종말론을 시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아무튼 다시 그 당시로 돌아가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주님께서 도둑같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오해를 해. 어떻게 오해하느냐? 아이 뭐 예수님 오시는데 뭐 내가 지금 뭐 일할 필요가 뭐 있나? 예수님 내일 오시면은 지금 내가 일하러 갈 필요가 없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든지 막 골방에 앉아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동네에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회개하라고 막 외쳐야 되지. 그죠?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재림신앙, 종말신앙에 빠져가지고 막 일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무위도식하면서 뭐예요?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무위도식하기도 하고 방종하는 행동을 자행하는 이런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래요. 그렇게 종말론 가지고 사기를 치면서 사람들의 돈 빼앗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다시 권면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권면하는 게 첫 번째는 1장에서는 또 위로해요. 편지 쓸 때는 처음에 이제 안부 인사하잖아. 그죠? 잘 지내시냐? 뭐 이렇게 안부 인사하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너희를 꼬일 거다. 조심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다시 이제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핵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입니다. 환난 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과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면서 이제 환난의 위로를 쭉 이제 환난 가운데 위로를 전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뭐예요? 종말의 날이자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입니다.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뭡니까? 추수해서 창고에 거두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칭찬하죠. 위로하고 칭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에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재림에 대한 징조가 바로 이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이고 그 다음에 배교 사건이죠.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누구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러니까 미혹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는 거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유대교인들이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 교인들을 막 핍박해요.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도 이제 나중에 이제 핍박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핍박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거기에 빠지지 마라. 이런 이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마지막 3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림신앙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6절이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이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적 그리스도에게 떠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행동해라, 요 얘기입니다. 자, 너희는 우리를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죠?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면 질서가 있어야 돼요. 나라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학교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군대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 그 위계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죠? 뭐 상하관계 이런 게 아니고 질서입니다. 있는 것이 있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질서겠죠. 자,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3장 8절에 무의도식하는 사람들, 방종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뭡니까?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종말의 때에도 막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종말 온다니까 막 일 걷어치우고 막 전도하러만 다닌다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종말 신앙 가졌다고 다른 사람 폐를 끼치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려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막 동네방에 돌아다니면서 막 열광적으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일을 만드는 거예요. 막. 일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12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해라. 그리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는 이제 그 이단에 빠질 수 없죠. 말씀만 제대로 핵심을 알고 말씀만 제대로 알면은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단이 혹하는 말씀 가지고 확 와가지고 와 이렇게 막 뭐 답이 딱딱 나와, 그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 답이 딱딱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핵심 통독 쭉 하다 보면은 베드로는 시간 개념이 달라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예수님은 바로 오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맞냐?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이게 아니에요. 다 오라. 그래서 성경 말씀이 위대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어려워요. 성경 말씀이 저는 연구하고 또 이제 막 원어로 보고 막 이 단어 찾고 막 이렇게 해도 참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복음은 쉽지만은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은 정말 이게 다양한 시선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핵심을 가지고 다시 읽고 반복해서 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불타오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 가슴에 뜨거운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이렇게 뭐 대단하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하나님 말씀뿐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14절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고면하라. 참 이 바울이 대단하죠, 그죠? 말썽당기고 그 다음에 이 재림신앙을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 엉뚱하게 막 부활신앙,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일을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미혹하고 방종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무의도식하고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 바울이 딱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스스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죠? 사랑하라는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부끄러움을 모르면, 여러분, 철면피, 부끄러움을 모르면은 그 사람 인생 자체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아야만이, 아, 내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제대로 바른 길로 돌아올 줄 아는 겁니다. 부끄러운 걸 모르면 끊임없이 그 잘못된 길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끄럽게 하게 만들지만은 원수와 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우리가 이제 같이 읽으니까 눈에 이렇게 종말신앙이 쭉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오늘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재림신앙, 종말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치관을 이렇게 세우시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핵심을 읽었으니까 또 이제 처음부터 그냥 앉아가지고 쭉 읽어보세요. 이게 뭐 5장, 그 다음에 3장, 몇 장 되지 않아? 합쳐가지고 한 8장 정도가 됩니까? 이 정도 되니까 하루 앉아가지고 쭉 읽으면은 아주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멘. 예. 자, 두 번째, 우리 목회서신입니다. 자, 목회서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래서 바울이 옥중서신을 쓴 다음에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그 제자라고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그리고 크레테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 후배 목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옥중서신보다는 디모데전서나 이 디모데후서, 디도서, 목회서신이 바울의 이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목회서신을 쭉 읽으면서 이제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위로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아주 중요한 교회지요. 이 에베소 교회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목회가 참 힘들었어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데 참 힘들어요. 거짓 교리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초창기 교회들이기 때문에 성숙한 지도자들이 없어요. 장로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이나 성숙한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교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쭉 목회자의 품행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어떤 이제 뭐 이제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너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탐욕적인 것도 버리고 간령을 구별해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핵심만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먼저 크게 보면은 교리와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목회적인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제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 어떤 교리냐? 다른 교인을 다른 교훈을 금지해라.
목회자 임무로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요 얘기인데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잃음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신하는 뭐예요?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제우스 신, 아프로디테 신, 뭐 디오니소스 신, 특히 이제 디오니소스 신앙이 굉장히 이제 많이 퍼져 있었는데 이런 신화에 몰두하지 말고 끝없는 족보는 여러분 뭘 말하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 말, 유대교. 유대교는 아담으로부터 뭡니까? 족보를 쭉 따진단 말이에요. 그죠? 족보를 쭉 따져. 그리고 내가 누구 지파, 누구 자손,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강조해. 우리도 막 족보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뼈대 있는 가문. 메르치도 뼈대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족보를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몰두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직 복음에 몰두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 이제 공중 예배에 대한 교훈을 이제 얘기하는데,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도고는 우리 중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목회자로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해라. 그 다음에, 그 교회 생활하는데 이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여자들은 9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에베소가 여러분 어떤 지역이냐면 최초의 여성들의 화장술이 발명이 된 발명이라 해야 돼요. 최초로 화장을 했던 그 도시가 에베소예요. 지금 이제 여성들이 화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장의 기술이 가장 발달된 곳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교인들도 막 화장을 막 알록달록 막 화장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이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권면하기를 여자들도 단장의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 막 그 당시에 막 이제 머리 막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해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회자 임무, 그 다음에 교회 생활, 공중예배에 대한 어떤 모습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장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하면서 감독 직분이 쭉 7절까지 나오죠.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목사 그 장로 그 뭡니까 직분자 세울 때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사람들을 세우라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집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쭉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13절까지 쭉 나오지요. 자, 그 다음에 직분자 자격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목회적 교훈을 그 디모데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쭉 이야기하는데
목회를 위한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4장 말씀을 이제 자주 읽는데, 자, 목회 지침 1번, 이단을 경계하랍니다. 자,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하면서 이단을 경계하죠. 자, 두 번째, 개인적 경건을 해라, 연단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 다음에 12절에는 뭘 얘기하냐면은 네가 나이 작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육,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목회자는 그것만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부산중부교회 김강학 목사님, 거기는 이제 한울 장애인 센터가 있습니다. 그 한울 이제 장애인들 컴퓨터 교육도 하고, 옛날에 우리 최성우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장애인들을 컴퓨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뭐 그걸 먼저 시작했죠. 아주 이제 귀한 사업인데, 김강학 목사님이 이제 사회복지사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제 막 이렇게 저하고 전에 한번 만나서 얘기한 적도 있고, 저도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작년인가 막 고민하다가, 또 이렇게 수업을 또 더 들어야 돼요. 또 시험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실습도 해야 되고, 내가 이게 다 필요할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 전화 와가지고 인터넷 수업 듣는 거 이제 같이 하면 어떻게 했냐고. 우리 각재영 목사님 지금 노회장인데 동광교회, 그 목사님은 자격증이 많아요. 복지사 2급도 있는데 1급도 땄고, 요양보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격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복지사업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 한기장 복지재단에 지금 이사로 이제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긴 하는데, 자, 근데 저는 이제 복지 이렇게 하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사회복지 법규라든지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제가 익숙하지 못하니까.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쭉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교육에 전념하라, 이 얘기죠. 그래서 아,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위로를 받았는데, 내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이 카메라 이것도 어제 장유중앙교회 가가지고 이경록 목사님이 PD 출신이니까 굉장히 잘 다뤄요. 제가 설명서 봐도 이게 뭐 버튼도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경록 목사님한테 배우고 뭐 이렇게 몇 번 해보고 막 이렇게 되는데, 기술을 칩니다. 기술치.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는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글 쓰고 뭐 이런 거는 제가 잘하는데, 다른 건 참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기술도 못하지, 사회복지 개념도 없지, 이런 게 되는데, 오늘 이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그 말씀 잘 가르치고, 그리고 이런 거는 다 성도들이 그거 하라고 집사 직분을 세웠잖아요. 그죠? 초창기에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교회가 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질서 있게 딱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말씀에는 이 목회자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5장 말씀 읽으면서 참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5장 1절 시작.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 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그죠? 목회자라고 막 자기가 권위주의를 막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종 이야기하면서 막 어른들한테 막 큰 소리 치고, 저도 그런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른들을 꾸짖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 대하듯 해라.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형제 대하듯이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2절 말씀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중요하죠. 그죠?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여성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죠? 바울이 디모데가 젊었기 때문에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이렇게 해라 하면서 권면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말씀 시작.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이제 뭡니까 구제하는 헌금 이제 그것들로 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이제 참 가부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을 이제 존대하라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장 말씀 목회자는 물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이제 나옵니다. 6장 8절과 9절이죠.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참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죠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돈 사랑하지 마라. 일만하게 뿌리다. 그리고 이것을 탐내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나가지고 많은 근심으로 너를 찔러 죽일 거야. 그러니까 디모데야 정신 차리고 목회 똑바로 해라.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의 전서가 끝이 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바울의 서신인 디모데 후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내부적인 핍박, 내부적인 갈등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죠? 100이면 100 모든 교회들이 대형 교회든 개척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뭡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곳은 어디죠? 무덤, 무덤. 무덤에는 문제가 없어요. 말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 있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외로워서 문제가 생기고.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백 사람이 있으면 거기도 문제가 있고, 천 사람이 있어도 문제가 있고, 만 사람이 있어도 문제가 있고.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이 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가 심호했던 에베소 교회도 외부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유대 교인들이 막 핍박을 해요. 로마 이 제국이 핍박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막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갈등이 있는데 이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과 함께 디모데야 너 고난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죠.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목회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너가 이 길로 작정하기로 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한 거 아니냐. 무슨 영화나 부귀를 바라느냐.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디모데야. 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난을 받는데 그냥 뭐 특별히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2장 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냥 막 이렇게 고난 받으면 여러분 힘듭니다. 그죠?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그죠?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훈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걱정 마라. 너 나와 함께 고난 받자. 너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야. 십자가 군병이야. 걱정하지 마. 우리 뒤에는 예수님이 있어.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디모데 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고난받자. 나도 고난받아. 너도 고난받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뭐죠? 승리자의 간을 얻습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쭉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3장 말씀에는 이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그래서 이 말세에 고난받고 고통을 당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능력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말씀을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이고 제대로 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제대로 된 교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실천해가지고 선한 일을 행해라. 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마지막 4장 말씀은 이걸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라는 이야기입니다.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세상 이야기 뭐 이렇게 뭐 하면 재미도 있어요. 그죠? 막 재미도 있고 귀가 막 이렇게 잠시 간지럽고 재밌어요. 그러나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때로는 바늘로 쑤셔. 그러나 이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허탄한 이야기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사는 게 궁극적으로 복의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추구하여 그 율법을 사모하는 자겠죠. 이게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입니다. 자, 9절인데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 죽을 날을 이제 앞두고 디모데에게 쭉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 바울하고 있죠?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이죠.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이 바울이 마지막 유품이에요. 바울의 마지막 겉옷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책. 이 두 개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마지막 유품이 이 맥성경 이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핵심 성경 제가 밑줄 꺾고 메모하고 그 다음에 여백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말씀도 이렇게 좀 써놓고 했는데 아마 제 마지막 이 뭡니까? 가져갈 책이 무덤에 갈 때 가져갈 책이 요 책이 같아요.
막 떨어져도 아마 평생 이걸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울이 겉옷하고 가죽종이에 쓴 책, 요건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이니까 바울이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레데셈, 그리스 남쪽에 있는 크레데셈에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 디도에게 이렇게 쓴 편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장로의 자격과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라,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장로의 자격인데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죠. 1장 7절 말씀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절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여기까지, 예, 감독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2장 말씀은 올바른 성도 양육의 지침입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 후서에 나온 것하고 조금 겹치기도 하는데,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절 말씀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2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죠? 우리 공한수 권사님, 또 우리 박문규 장로님,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실이 거룩하란 말입니다. 모함하지 말고, 그죠? 모함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그 다음에 선한 것을 가르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여자들은 4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절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아니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젊은 남자들은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이제 종들에 대한 이야기 뭐 쭉 이제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마지막 3절 말씀은, 3장 말씀은 이웃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장 2절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썩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죠? 바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중요하죠, 여기. 로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핵심 교리가, 이신칭의 교리가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리석어서,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제 예수 믿었으면 변해야 됩니다. 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화의 단계를 2절에 나온 것처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그죠? 우리 뭐 인생이 짧아요, 그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짧은 인생 다투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목회해라. 그렇게 교인들을 잘 돌봐라. 디도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목회서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교회 조직들을,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들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된다. 요런 얘기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또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고 마지막 편지이기도 하고 또 바울이 제자 후배인 아들과 같은 디도와 디모데에게 자기 목회 경험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림 서신과 또 목회 서신을 핵심 통독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생명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실천하여 바울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